오늘은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오시고 싶은 분들한테 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18살에서 만으로 18살에서 30살 이제 뭐 35살까지 뭐 나이를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냥 뭐 한국에서 일상에서 지쳐서 뭐 맨날 뭐 일하느라고 지치고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좀 머리도 식히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호주가 돈을 많이 준다니까 가서 바짝 돈도 땡기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올 때 그 마음가짐을 뭔가 심플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한국에서 너무 일하느라고 지쳐서 공부하느라고 지쳐서 호주에서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가 있는 거잖아요. 워킹 일하고 홀리데이 쉬고 머리 식히러 오는 거면 머리 식히고 가면 돼요. 여기 놀 때도 많고 관광할 때도 많고 하니까 뭐 영어도 뭐 이렇게 많이 늘리면 좋지만 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많이 주는 이런 일자리를 잡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 젊을 때야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추억도 쌓고 나중에 뭐 한국에 돌아갈 때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도 뭐 어때? 놀러 온 거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일해서 돈 번 걸로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워킹 홀리데이를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어쨌든 일은 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뭐 청소하는 데서 일을 한다, 저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서도 이렇게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경력도 많이 됐고, 건축 쪽에서 경력도 많이 됐고 뭐 호주에도 오래 살았고, 근데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건축 경력은 오래됐지만 호주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영어는 잘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를 잘 하는데 비자가 뭐 학생 비자라서, 아니면 뭐 비자가 워킹 홀리데이라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간단한 업무를 하는 일은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또 경쟁이 세잖아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런 데는. 그래서 뭐 내가 영어도 부족하다, 아니면 뭐 경력도 없다, 아니 뭐 대학생들이 경력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경력 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한인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청소를 하든가 뭐 하면 어때요? 뭐 돈은 좀 최저시급보다 이제 좀 덜 주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워킹홀리데이로 있으면은 어차피 좀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뭐 잘 가르쳐 놨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이야. 근데 두 명이 왔어요. 뭐 한 명은 학생 비자로 왔어요. 뭐 그래서 학생 비자 뭐 대학교 4년 다닐 거고 끝나고 나서 뭐 여기서 영주권을 따려고 하고 있고 호주에서 오랜 기간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냥 워킹 홀리데이 1년짜리.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사장이라면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좋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면접을 봐서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거기 무슨 레스토랑이야? 한인 레스토랑이야. 야, 거기는 돈도 조금 주는데 왜 그런 데를 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너가 나 돈 더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려?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영어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서 경력이 많이 쌓여서 좋은 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잡은 건데 축하해. 뭐 잘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한국 레스토랑은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데가 많은데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 넌 왜 그런 말을 하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내가 거기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물론 뭐 이제 최저시급을 다 맞춰주고 그 이상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마켓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일에 한해서 가장 좋은 옵션을 택한 건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기분이 좋겠어요? 뭐 좋진 않겠지. 그냥 뭐, 잘했어. 뭐 열심히 해봐. 거기 다니다가 뭐더 좋은 데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나쁜 얘기를 해, 나쁜 얘기를.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생각을. 호주 오기 전에 뭐 주변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호주에 가서 뭐 워킹홀리데이 할 거야. 뭐 1년이나 2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호주는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대. 뭐 호주는 뭐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있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호주를 가봤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뭐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지랖이지 뭐. 내가 호주 갈 거야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라고 하면 되지 뭐. 건강해. 뭐 경험 많이 쌓고 와. 이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뭘 알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는 사람이 호주에 갔는데 뭐 길거리에서 백인 애들이 뭐 계란을 던졌대. 와. 뭐 저도 인터넷 보면은 그런 얘기 가끔씩 듣긴 해요. 근데 그렇게 당한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그런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구나. 뭐 그런 근데 그런 일은 걔네한테 있었던 거지. 그게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하러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내가 기분이 혼자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남들이 나한테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뭐하러 나까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그렇게 계획 잘 짜면서 그냥 긍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되지. 어차피 뭐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고 여기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학교 다니면서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영주권이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주권을 잘 받았습니다. 뭐, 힘들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닥칠지는 뭐, 내일 일도 당장 모르는데, 뭐, 남들 얘기 그렇게 들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야.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아는 사람이 뭐 호주를 간다, 뭐 캐나다를 간다, 뭐 한다, 뭐 자기가 뭐 결정한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와줄 거 아니면은 그냥 그래 잘해, 뭐 열심히 해, 응원 한마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거미, 뱀,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사람 사는 데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네. 파리는 많아요. 봄철에 파리가 많이 귀찮게 해요. 밖에 나가면 집 안에는 없어요. 아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독거미가 막 사람 맨날 물고 뱀이 맨날 사람들 잡아먹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냥 오면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호주 생활이 거의 한 9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해요. 생활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대학교 때문에 서울을 갔잖아요. 서울 가면은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자취방에서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철원에도 뭐 맥도날드가 없구나. 맘스터치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아무튼 강원도 철원에서도 할수 있는 거 서울에서 그대로 다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한국에서 살다가 잠깐 호주 와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야. 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막 호주라 그래가지고 180도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일을 하고 그냥 퇴근하고 밥 먹고 좀 쉬고 또일 가고 뭐 주말에 쉬고 그런 거랑 다 똑같아요. 그냥 다만 뭐 야근을 한다거나 뭐 칼퇴근을 눈치 보면서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뭐 사람 사는 거야.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조금 이제 돈 낭비, 돈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영어를 더 저렴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뭐하러 호주에까지 와서 비싼 돈을 내면서 원어민한테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원어민들이 문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법을 영어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로 가르치면 내가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데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있고 더 저렴하고 내가 알아듣기도 쉽고 하잖아요. 일단 얘네가 뭔 설명을 하는지는 알아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설명을 하는지도 모르지. 영어로는 얘기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시간 갔다가 나오면 또 영어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이렇게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고 해봐요. 이제 뭐 호주에 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많이 늘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 왔고 뭐 그쪽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어? 난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서 뭐 했어? 나 학교 다녔어. 뭐 공부했어? 뭐 이런 왔다 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맨날 한국 그 미사일 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너는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 영어로. 그거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 뭐라고?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막 쏠라 그러잖아, 니네. 막 괜찮아? 미사일 쐈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면서 상대방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상대방이랑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어요? 대화도 안 통하는데 안 만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남자가 뭐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뭐그 반대로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뭐장 보러 간다 할 때, 이거 얼마입니다. 카드로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말고 뭐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만남을 위한 장소가 한국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프렌즈 인 코리아 뭐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뭐 그런 미덕 그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목적이 서로 외국인 친구 사귀고 뭐 친구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가서 혼자 뭐 뻘쭘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 뭐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고 한국이 공부하기는 영어 공부를 해서 실력 쌓는 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뭐 부모님 집에 살든 뭐 어디 살든 내가 한국에 있다면 경제적이지 잘 가르치지 주변에 뭐 영어를 하고 싶은 생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지.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정말 뭐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좀 즐기는 편이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영어도 늘릴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뭐 여행도 많이 할 거야, 뭐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도 되게 성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아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도 힘든데 저도 일하고 학교 다니고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중 하나만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비우고 그중에 한 가지만 잘하자. 나머지도 그냥 뭐 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호주로 올때 약을 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약을 한 다발씩 가지고 오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부분
뭐 한두 알 먹고 다 버리더라고요. 먹을 일도 없고. 감기약 정도? 감기약도 또 호주에 다 있어요. 아플 때 사 먹으면 돼요. 안 가져와도 돼요. 뭐 다른 나라 온다고 해서 막 갑자기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이 비디오 보시고 아파졌는데 제 탓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뭐 이건 뭐 할 말이 없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일자리를 시급을 많이 주는, 남들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시급을 조금 덜 주는 곳에 가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어차피 워킹하고 홀리데이 할 거면은 그렇게 돈 벌어서 여기서 즐겁게 생활하고 즐겁게 여행 다니고 그런 거에만 더 신경 쓰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거에만 신경 쓰면 되지, 뭐 시급 1, 2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들과 비교하고 얘는 17불을 받고 얘는 18불을 받는데 난 15불밖에 못 받네,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는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내 생활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남들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어디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본 거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거일 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호주 생활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잘 마무리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지, 남들 말은 그냥 차단할 거는 차단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오시는 게 좋다. 뭐 호주에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고, 영어를 한국에서 많이 하고 오면은 생활이 정말 쉬워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 정말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것들 다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그게 다 성장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호주에서 뭐 나쁜 일이 있어도 어차피 그게 나한테 살면서 경험이 다 되는 거고, 그 경험으로 내가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 더 좋은 추억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그냥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화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